자, 차이나 나왔네요. 예, 분명히 국가 이름이 나왔으니까 아마 신문 그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차이나 워스톡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워스톡 뜻이 뭐죠? 뭐라고요? 감시단체라는 단어예요. 감시단체. 그죠? 감시단체. 맞니? 예, 경비견 할 때는 guard를 써요. guard dog 하면 경비견이라는 단어고, 예, 감시단체라는 단어예요. 되게 시험에 잘 나온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환경감시단체 이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린피스 뭐 이런 것들. 감시단체들이 rebuke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맞아요? 자, rebuke 되게 잘 나옵니다. rebuke는 A를 비난해요. for B 때문에. 맞죠? 항상 이 자리에 마이너스 자리 나오는 거죠. rebuke A for B.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rebuke랑 동의어가 뭐 있더라? reprimand. 맞아요? 오케이. 자, rebuke 한번 찾아보시죠. rebuke. 자, 같이 공부하자. rebuke. 됐죠? rebuke 찾았어요. 이게 비난하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시험에. 맞지? rebuke 나왔고요. 보시면 for랑 쓴대죠? 맞죠? 자, 괄호 쳐놨다는 말은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rebuke 나왔고요. 동의어로 뭐가 나와요? 밑에 보니까 reprimand. 맞아요? 자, reprimand 터치해 보시죠. 자, 같이 신문꼴 공부하는 방법 연습 좀 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A for B를 쓰죠. 맞아요?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이번엔 administer 한번 찾아보자. administer. administer a rebuke라고 한번 살짝 써보세요. 자, 오늘 어드민스가 동사로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걸 보이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약을 투여하다라는 뜻부터 시험에 되게 잘 나온 단어거든요. 되나요? 이게 우리 편입용으로 이렇게 나와요. 됐지? 오케이? 어드민스터 되니? 자, 요 용법도 하나 신경 써주세요. 자, 오늘 지금 중계 정보가 먹방을, 맞아요? 먹방 비디오를 지금 거세게 비난하고 있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의도적으로는 보이죠? 한국 견제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나도 인기가 많으니까. 그지? 뭐, 김치도 지낼 거라 그러지? 삼계탕도 지낼 거라 그러지? 손흥민도 중국 사람이라 그러지? 그죠? 예. 아무튼, 이런 컨텐츠는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계속하죠. 자, 그래서 이제 먹방 장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동영상 짤방 이런 단어에 이런 단어도 있죠. 밈 맞나요? 미미가 아니고 밈 맞아요? 밈. 오케이. 밈이라는 단어도 알아주세요. 오케이. 자, 하나 써주시고요.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그 리드 파트랑 앞에 베스트 타이틀이랑 한번 또 연결해 봅시다. 자, China's corruption watchdog 여기까지 네모치죠. 자, China's 부패 감시단 되나요? 자, 그러면 중국의 부패 감시단 맞죠? 자, 그러면 오늘 요놈을 첫 줄에서 뭐라는 거야? 베스트 타이틀에서 뭐라 했어? China's watchdog이라고 한 거야. 맞아요? 자, 이제 동사는 동사를 봐야지. 자, has call on 요구했어요. call on 맞아요? call on 누군가에게 요청하다, 요구하다 맞나요? call on. 자, 분명히 call은 부르다, 전화하다가 있는데 call on 요청하다, 요구하다 맞지? 이런 구동사들이 많다는 거지. 맞아요? 영어에는 그런 게 많잖아. 자, call on 요청하고 요구했다. 됐네? 자, 온라인 비디오 쉐어링 플랫폼에게 요청 요구했대요. 맞아요? 우리 따지면 네이버에게, 응, 다음에게 됐어요? 오케이, 요청 요구했답니다. To 뭐 해달라고요? 자, take action, 조치를 취해달라고. 맞아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맞니? 오케이, 조치를 취하다. 됐지? 자, 보통 against를 써요. Again, 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다. 됐지? 뭐에 대해 조치를 취하다. 자, 수건해요. 액션에 분명히 이런 거안 보인다. 그지? 자, 그래서 조치를 좀 취해달라. 자, 뭐를요? 먹방쇼에 좀 조치를 취해달라. 맞아요? 오케이. 요청하고 요구했어요.
지금 조치를 취한 게 아니에요. 취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맞아요? 낚이지 마. 그런 게 고소성한 중경위 시에 선배는 함정으로 나오는 거야. 이미 요구했다. 이미 요청했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됐지? 자, 얘들아, 눈 뜨자. 아, 눈 뜨자. 나 이제 자는 사람은 그냥 버리고 가버릴 거야. 눈 떠, 빨리. 자, 졸리면 오전반 가. 진짜 부탁해. 자, 간다. 자, 이누이치 나왔네요. 그죠? 이누이치 동그라미 쳐야죠. 그 안에서, 됐어요? 오케이. 그 안에서, 됐죠? 자, 모르면 즉,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라 그랬어요. 맞죠? In each, on each, at each, during which, without which. 되게 많이 나오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자, 오늘 이제 먹방 쇼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가 봐. 맞지? 먹방 쇼 안에서. 맞나요? 자, 사람들이 라이브 스트림 합니다. 라이브 스트림은 뭐야? 라이브 스트림, 뭐 하는 거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거. 실방. 됐어요?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다. 한번 찾아보자. 라이브 스트림. 라이브 스트림. 됐나요? 자,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죠. 예,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또는 마시고 있는 거. 맞죠? 예, 지나치게. 자, 이게 이제 먹방에 대한 얘기네요. 되나요? 자, 코마인지, 그리고 말합니다. 자, 분사구문에서 많이 봤지?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되나요? 자, 학생들 질문하서, 예, 해석이 안 돼요 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해석 쓰는 연습을 안 해요. 미안한데 좀 있으면 따라올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꼭 교재에 구문 뜯어오는 거 쓰세요. 미안하지만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 내면 눈으로 절대 못하게 될 거야. 세 줄, 다섯 줄씩 나오고 단락 두세 개씩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 알겠지? 분명히 부탁했어요. 쓰세요. 손으로 딱 썼을 때 쓰지 못하면 여러분 모르는 거야. 부탁해.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계속 해석 쓰세요. 자, 쇼미더 많이 나오잖아. 그리고 뭐 했다. 그리고 뭐 되었다. 그래서 맨날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컴마, ing, 컴마, pp. 이런 걸 되게 잘 나오잖아.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말했습니다. 됐나요? 여기는 대시 빠졌겠다. 그지? 말한다. 그러면 that 많이 생략하잖아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에 그런 컨텐츠가 되죠. 자, 컨텐츠 우리 많이 봤잖아, 그죠? Such 앞에 나온 내용이겠죠. 주어 먹방이겠네요. 그게 encourages 만들다. 지금 만들고 있죠. 뭐를요? 음식 낭비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답니다. 맞아요? 자,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보시고 두 번째 가봅니다. 자, 먹방 비디오는 자, originate 등합해 originate. 자, originate 자동사야, 타동사야? 응? 자, 이게 문제야. 자, 자동사일 때랑 타동사일 때랑 한번 보자. 자, originate 한번 찾아보죠. originate. 자, 그래서 자동사일 때는 1번 뜻 유래하다. 맞나요? 그래서 보통 전치사 in하고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타동사일 때는 뭐라고요? 발명하다. 됐니? 오케이. 영영사전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두 개를 메인으로 외워야 되는 거야. 동아출판이나 이런 다른 뜻보다는 옥스퍼드 나와 있는 걸 메인으로 잡으세요. 아시겠죠? 자, 1번 뜻은 유래하다. 그러면 뒤에 전치사 in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요놈이 타동사로 쓰면 발명하다. 됐어요? 자타 둘다 있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나오면 항상 출발점 나와서 기원할 때 많이 쓰는 거죠. origin, 맞죠? 그래서 start 나오든지, 그지? begin 나오든지, 맞아요? 아, resulting, result from 나오든지, 아니면 date back to 시간이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간
trace back to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Start, begin 그러면 뭐의 origin, 뭐의 기원 맞아요? 오케이 먹방의 기원 이럴 때 많이 썼던 단어예요. 맞아요? 자, originate, at 동사용이 자 한국에서 기원했어요. And 그리고 increasingly popular. 자 분명 여기다가 화살표를 올려야 돼요. 맞죠? 증가 감소 항상 표시해야 돼요. 오케이 함정 장난질 할 거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매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In China, 중국에 그죠? 어떻게 보면 얘네도 자존심 상하겠죠. 옛날엔 그랬잖아. 중국이 우리나라 쪽에 문화를 주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이렇게 또 수출하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반대로 역으로 한국에서 들어오니까 자존심 상하겠지. 자, 계속하죠. 자, 그러나 계속하죠. 자, 지금 그들은 계속 faith. 자, 우리 시험 많이 봤죠? 나쁜 사건을 직면하다가 있지? 맞지? faith, 나쁜 사건을 직면하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sharp criticism, 형아펫, sharp criticism, 아주 신랄한 비평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먹방들이 지금 신랄한 비평에 지금 직면해 있다. 자, 그러면 sharp 대신에 우리 시험에 많이 보는 게 biting 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죠? biting criticism, 맞아요? 그 다음에 cutting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cutting criticism. 됐나요? 그래서 신랄한 비평, 날카로운 비평. 항상 붙어다니는 표현이죠. 됐나요? 같이 써놓으셔야 돼요. 신랄한 비평, 날카로운 비평. 됐습니까? 오케이. 신랄한 비평. 자, 그래서 sharp criticism 한번 쳐보자. sharp criticism. 됐어요? 오케이. 자, sharp 대신에 biting 한번 써볼까? biting, criticism. 됐나요? 자, 마지막 하나, cutting 써보자. cutting, criticism. 자, 여러분 아시지만, 비난하다, 비평하다가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자, 아주 신랄한 비난의 직면에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from 뭐로부터요? 자, 국가에서 하는 미디어. 그죠? 그러니까 국영 미디어겠죠. 맞습니까? 국가를 대변하는 미디어. 맞아요? state 미디어가 그런 뜻이죠. 그죠? 국가를 대변하는 미디어. 맞아요? 그러니까 국영 매체 이러면 되겠다. 중국 국영 매체. 맞아요? 관영 매체. 됐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and 이번에는 regulatory. 자, 통제하는 권력을 가진 국가의 제도에 이런 단어죠. 맞아요? 오케이. 자, 얘들의 crackdown. 병 앞에 사전 찾아보죠. 먼저 crack하고 down을 떨어뜨려온 걸 한번 먼저 찾겠습니다. crackdown 떨어뜨려져 있는 거. 보통 crackdown on 이렇게 많이 쓰죠. crackdown on 됐나요? crackdown on somebody something 누구를 엄중 단속하다 강경 탄압하다 맞아요? 오케이? 자 이번엔 두 개를 붙여버렸네요. crackdown 붙여버린 거 한번 쳐보죠. 붙여서 떨어뜨리지 말고 붙여서 됐죠? 엄중 단속 강경 탄압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놓쳤다 치자 그죠? 그러면 다음 잡으시면 되겠죠? 자, 엔드를 기준으로 뒷문장의 이 부분이니까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앞문장의 이 부분. 맞아요? 오케이. 철자라도 비슷하게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됐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especially 강조했네요. 특히 뭐한 이후로부터 계속. 자, since는 여러분 아시지만 세 가지 조심해야지. 전치사 있고 접속사 있고 부사 있고 맞아요? 맞죠? 전치사, 접속사, 부사 세 개야. 자, 전치사는 뭐뭐 이래를 계속 그 하나밖에 없지. 접속사 할 때는 두 개지.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이래로 계속. 맞아요? 항상 since 나면 시제 보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since가 부사가 있었어. have since pp.
그 이유로 계속 뭐 하고 있다. 맞아요? 오케이. 자, 뭐 한 이유로 이번엔 시진핑 나왔네요. 맞아요? 시진핑. 오케이. 자, 시진핑의 launch 찾아보시죠. launch. 1번 뜻 아주 잘 나옵니다. launch 뜻이 뭐였더라? launch 뜻이 뭐지? 특히 조직적인 일을 시작하다. 개시하다, 착수하다. 자, 다시 얘기해. 그냥 안 찾아보고 거기만 딱 쳐서 시작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광명상가 갈 거야. 알겠니? 광명상가 밑에. 자, 광명상가에 좀 좋은 과나 국권당 가는 사람들은 항상 사진을 터치하고 들어가. 됐죠? 자, 국권당에 좋은 과나 중경예시쯤 가는 사람들은 그 과로를 외워요. 특히 조직적인 일을 이걸 외워요. 되나요? 그 다음 중경예시 이상 되는 사람들은 영영사전을 봐요. 보통 영영사전을 보고 이게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됐나, 잘못되어 있나, 잘 돼 있나. 됐지? 여러분의 습관이 무서운 거야. 필기하는 거 봐도 대충 보여. 아, 얘 어디쯤 가겠구나 이런 게.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로. 자, 그래서 launch 됐어요? 자, launch a campaign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죠. 자, 뭐하는 to curb 찾아보자. curb. VE 아니야. CURB야. curb. 입술 소리야. curb. 자, curb 뭐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두 번째 칼럼에 curb. 특히 좋지 못한 것을 억제하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이런 캠페인을 시작했죠. 뭐 하려고? To curb 음식 낭비를 막기 위해서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부터 말입니다. 됐죠? 자, last year, 작년에.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오늘을 기준으로, 지금을 기준으로, 맞아요? 그래서 last, next 이런 단어 앞에 전치사 안 쓰지, 그지? 오늘을 기준으로 작년부터. 됐어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국의 이 부패 감시단이 먹방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요렇게 공부해 오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가보죠. 단어 한번 가봅시다. 자, 남은 지는 여러 몫이에요. 자, curb. curb. 자, 그래서 특히 좋지 못한 것을 억제하다. 했더니, 자, 그래서 curb. 여기 나왔죠? temper. 오늘 명사입니다. 자, 명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앞에 his를 썼거든요. 맞죠? 오케이. 자, 명사로는 마이너스. 되니, 좋지 못한 일, 울분, 화를 억제하다. 성질을 죽이다. 됐어요? 오른쪽에 나와 있죠? curb, his temper. 오케이. 자, 템퍼 00으로 찾아볼게요. 자, 가보시죠. 여기 봅니다. if 만약에 정의. 00사전에 if는 정의. 그렇죠? 자, 이 자리에 will 안 쓰지? 많이? 기억나지? 불확실. will. 당신이 curb, animation. 어떤 감정이나 또는 어떤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curb 한다면, 콤마.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거다? 그것을 통제한다. keep 목적어 under control. 뭐뭐를 통제한다. keep 목적어 under control. 되나요? 오케이. 자, 요거 하나만 찍어주시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템퍼라는 놈에서 해볼게요. 자, 템퍼 여기 한번 보시죠. 자, 템퍼가 아까 분명히 화 그럴 때는 분명히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동사로 쓰이면 반대하는 효과를 더해서 누그러뜨리다, 완화시키다라는 뜻이 되네요. 맞아요? 화를 누그러뜨리다, 완화시키다. 맞아요? 그래서 진정시키다, soothing gel. 맞죠? soothing gel. 맞지? 진정시키는 젤. 맞아요? 오케이. 자, 진정시키다. 동요로 기출이고요. 자, to temper something. 뭔가를 temper한다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To make it less extreme, 덜 극과 극으로 만들어내는 거. 진정 완화시키다, 맞죠? 자, 그럼 다시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조심하자. 자, 여러분이 많이 외운 건 이거잖아. mean ing는 무엇을 의미하다고, 맞죠? mean 투부정사는 뭐만 의도가 있다. 앞으로 뭐하고 싶어 한다잖아. 맞아요? 얘는 사람이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맞지? 자, 방금은 투부정사는 means 의미합니다. 투부정사. 맞아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를 의미합니다. 만일 주어가 누군지 정확히 봐라. 그냥 의도합니다라고 외우면 안 돼. 알겠지? 투부정사 means 투부정사. 자, 이게 정의 될때 쓰죠. 맞아요? 정의 낼때 많이 쓰는 게 대표적으로 요랑 같은 말이 is잖아요. is. 맞지? 또는 무엇을 언급하다라는 refer to라는 놈도 이렇게 많이 쓰죠. 자동사용법으로. 맞아요? 그럼 이게 정의야, 정의. 그래서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 됐네?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 하나만 찍어주세요. means. 됐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 항상 중국 얘기는 모든 대학에서 한두 점씩 꼭 나와요. 반드시.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